오늘은 진짜장 계란 프라이 파라파파파 김치. 뭔가 고추 바삭과 맛이 비슷할 것 같은 고추 크런치 순살 치킨. 치킨 꼬치 할 때 샀던 치즈볼. 오늘은 동시다발적으로 싹 해야 되고 일단 면이 불면 안 되기 때문에 180도에 8분, 160도 내에는 잠깐만. 아 그래 못 자르다. 치즈를 올려놨으니까 돌이킬 수 없어.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된다니까. 아직 면을 넣으면 안 돼. 얘를 좀 줄이고. 어 뭐야? 집어야 되겠네 계란을. 진짜장 먹어볼까? 고추 치킨 치즈볼 파김치 올려서. 짜파게티 넘어서는 최강 조합이 나올지 기대돼.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오늘도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오뚜기 진짜장의 계란후라이 고추맛 치킨 치즈볼 종갓집 파김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은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께서 오뚜기 진짜장이 그렇게 맛있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먹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진진짜라를 먹어봤는데 저는 생각보다 되게 맛있게 먹어서 그럼 진짜장도 좀 기대가 되는데 했는데 마침 마트에 갔는데 진짜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와봤습니다. 김나는 거 봐. 뭐요? 뭐 이렇게 엉켜있는 겸? 진짜장 괜찮은데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짜파게티랑 다른 맛이에요. 뭐가 더 맛있고 맛없다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맛있는 짜장라면 맛이에요. 파김치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종갓집 파김치 안 드셔보신 분은 드셔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소프님네 놀러갔다가 종갓집 파김치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종갓집 파김치 맛있다. 아니 그냥 이거에 밥만 먹어도 맛있고 그냥 얘만 먹어도 맛있고요. 고기랑 같이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와, 계란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아, 치즈볼을 입고 있었네. 맛있다. 고추향이 제대로 나요. 고추 바삭보다 맵거든요. 맛있어요. 맛있네.
와. 얘는 만약에 고추바사삭을 먹고 싶은데 너무 부담된다 하면은 얘로 드셔도 한 80%는 만족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치즈볼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맛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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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맛있네. 짜장 맛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중국집에서 먹는 짜장면 맛은 아니거든요. 근데 춘장의 향은 많이 납니다. 살짝 달달해요. 일반 짜장면이랑 비교했을 때 왜 짜장면 맛이 아니라고 하냐면 춘장의 맛은 맞는데 그 짜장면에는 다양한 채소의 맛들이 섞여서 느껴지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채소의 다양한 맛들이 막 같이 많이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느껴지는 그런 달달한 맛들이 양파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단맛을 좀 재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맛있습니다. 그 짜파게티에는 마지막에 조미유를 뿌리잖아요. 근데 얘는 조미유를 따로 뿌리진 않는데 기본 소스에 그런 느낌의 뭔가 기름이 들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얘도 그 짜파게티 조미유의 향 비스무리한 게 싹 납니다. 그게 약간 불향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 다른 감칠맛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괜찮네요. 얘는 그냥 맛있어요. 고추바사삭 좋아하시면은 나중에 보일 때 한 봉지 정도 냉동실에 넣으셨다가 에어프라이어 돌려 드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분명히. 확신! 근데 먹다 보니까 그 고추향이 할라피뇨 향 같아요. 근데 매콤해서 맛있습니다.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이 고추향이 좀 묻혀요. 매운맛도 묻혀요. 그런데 맛은 있습니다. 맛있어요. 치즈볼을 찍어 먹어볼까? 궁금하세요, 이게? 궁금할걸.
이상하네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여기 겉에 그 튀겨진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식감이랑 잘 어울려요. 따라 드시진 마세요. 근데 뭐 나쁘지 않았어요. 못 먹을 정도도 아니고 뭐 그냥 뭐지? 오묘하네? 약간 이런 느낌?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진짜장이랑 치킨, 치즈볼, 파김치 이렇게 먹어봤는데요. 맛있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했어요. 오늘 영상을 보면서 행복을 느꼈다면, 또는 배고픔을 느꼈다면, 또는 재밌었다면, 또는 그냥 봤다면, 또는 이 장면을 끝까지 지금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